안녕하세요. 온더맨입니다. 2023년 3월 5일 일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네, 형님. 자, 여기는 흑성산 남동풍 이륙장이고요. 오늘 기상 예보는 12시 이후로 오후에 이제 북서풍이 예보가 돼 있었습니다. 바람은 강하지 않고 열은 좋을 것으로 예상돼서 흑성산 북서풍 이륙장으로 아, 상수형인데 당연히 트라이저지. 부메랑 12. 비행을 하려고 왔는데 두껍도 이제 트라이저로 나온대. 동풍이 잘 들어와서 동풍 이륙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열바람이 간헐적으로 잘 올라오고 가끔 배풍도 불고 북쪽에서 왼쪽에서 측풍도 불고 했지만 그래도 열바람 올라올 때 바람 좋아요? 다들 잘 나갔어요. 요 타이밍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북서풍으로 바뀌어서 두 번째 비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북서 이륙장 가서 비행을 했어요. 자, 요때쯤 나가야 되는데 자, 지금 이륙 실패를 한번 했어요. 아, 지금 핏불하고 다른 팀원들은 벌써 먼저 이륙을 다 했어요. 다 하고 핏불은 고도를 잡고 지금 흑성산을 벗어나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적지 일단은 오늘 일요일이니까 진천까지만 가서 진천에서 착륙하고 그렇게 하고 토요일이면은 진천, 괴산, 문경 이런 식으로 계속 갈 텐데 일요일이라 진천까지만 가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 팀원들도 다 나가고 저는 한 번도 안 쉬었는데 일단 레전드 형님하고 저하고는 이륙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계속 이륙을 못 해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답답했어요. 잘 들어 올렸는데 나뭇가지가 묶여있고 아하, 아깝네. 또 실패를 했어요. 지금 골프장 위라고 자꾸 무전이 날라와요. 핏불은 먼저 출발해서 벌써 흑성산 동편을 지나서 산을 넘어서 골프장 쪽으로 가서 거기서 고도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GD 형님도 넘어간 것 같아요. 레전드 형님하고 저하고만 지금 아직도 이륙장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부메랑 12를 갖고 왔어요. 리그전 때 잠깐 탔던 부메랑 12를 엔저 3를 안 갖고 오고 이제 부메랑 12를 사야 될 것 같아요. 하네스는 진이 레이스 4를 갖고 나왔습니다. 엔조 탈 때하고 부메랑 탈 때하고 웨이트가 틀리기 때문에 하네스를 무거운 진이 레이스 4를 세트로 놓고 이제 엔조는 이제 좀 더 가볍게 타야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자꾸 공중을 방방 뛰어주지? 나갈 생각 하지 말고 가벼운 에어아트 조금 더 가벼운 에어아트하고 세트로 묶어놨어요. 이거 CCC 글라이더 갖고 동네 비행할 때는
아, 좀 이륙 때문에 네, 힘들어요. 그래서 2-3 글라이더 투라이저로 제너급으로 하나 더 장만해야 될 것 같아요. 동네 비행할 때는 이제 2-3 타고 시합 나갈 때만 이제 CCC 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글라이더가 전부 다 CCC래야 이거 그래도 여기 동풍은 조건이 좋아요. 지금 여기 현지 팀에서 관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서풍 이륙장 서운산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힘들어요. 이륙하기가 이륙장이 협소하고 한 방향으로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선수용 글라이더 갖고 동네 비행할 때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또 이륙 실패라도 한번 해서 나무에 걸게 되면은 또 수리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선수용은 수리도 쉽지도 않고 또 이제 수리를 몇 번 하게 되면 또 성능이 또 떨어지니까. 그래서 항상 이륙할 때 네,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안 나가요, 동네에서는. 이제 부메랑은 저 리그전 때 타고 여기서 한 세 번째 타는 거예요. 리그전 때 한 번 타고 동네 비행할 때 두 번 타고 계속 엔조 3만 탔는데, 이게 새 장비라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봄이고 하고 열도 잘 튀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 장비를 좀 많이 탈 거예요. 섭수한 데 가지 않는 이상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이륙이 안 돼가지고 레전드 형은 바람도 돌고 배풍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야 오늘 접자. 근데 이제 먼저 이륙했던 핏볼이나 다른 파일럿들이 고도 방방 올라가는 걸 보고 이륙만 하면은 고도가 올라가는데 너무 포기하기는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가서 진천까지만이라도 날라가려고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핏불은 아마 저기 천천히 기다리면서 룰루랄라 이렇게 아주 여유롭게 갈 겁니다. 지금은 동풍이지만 이게 정풍을 뚫고 가야 돼요. 진천까지는 정풍을 뚫고 가야 되는데 이게 북서풍 예보로 이제 기본 방향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고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바람이 이제 북서풍이 불 거예요. 그리고 북서풍이 지금 바뀌고 있으니까 진천 가는 데는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동풍이 계속 분다면은 평택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지금 간헐 쪽으로 열바람이 올라온 거 보면은 주풍향은 동풍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타스크를 일단 진천 쪽으로 맞춰놨어요. 왜요? 이륙장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반대로 됐어? 벌판을 건너서 저기 동풍 맞은편 산이 있어요. 산 하나를 넘고 또 그 하나를 넘으면 거기 첫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찍고 거기서부터 이제 한 20km 정도 더 가면은 진천이 있습니다. 진천까지는 약 3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정풍이면은 못 갈 것이고 지금 예보대로 북서풍으로 이제 바뀌었거나 이제 상층 바람이 북서풍이 이렇게 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진천 가는 거는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클라이저. 저 나무 보고 뛰어가야 돼. 약할 때 나갈게. 이렇게 쐬면 바로 찍어버릴 텐데.
아, 됐어요, 됐어. 아, 오늘은, 날씨는 좋아요. 춥지도 않고. 근데 이제, 오전에는 가스가 꽉 차 있어가지고, 고도가 좀 올라갈까 했는데, 지금 하늘도 약간 뿌예요. 가스가 좀 껴있고, 구름은 한, 구름 한 점 없어요. 하지만 먼저 이륙했던 사람들이 오전에는 이륙장 겨우 위에서 놀다가 착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먼저 이륙한 12시가 넘으니까 고도가 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저기 팀의 핏불이 이륙하자마자 1300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뒤로 갈수록 3시까지는 고도가 점점 높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진천 정도 가면은 거긴 열이 좋아가지고 거기서는 열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 토요일이었으면은 거기서 한 따위 잡고 계속 바람 타고 가면은 좀 더 재밌는 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한 약 30km 정도면은 뭐 고도만 빨리빨리 잡으면은 한 시간 정도면 가는 거리에요. 선수용 글라이더 갖고 가면은, 뭐, 한 시간 조금 넘게,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면 30km 금방 갑니다. 거기서 열 잡는 시간 조금 추가되겠죠. 자, 가운데 좀 들어주세요. 제발, 이륙 좀 합시다. 지금 오늘은 지금 그래도 이제 천안 현지 팀에서 이륙 안 하고 이제 몇 분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하지 혼자였으면은 레전드 형님하고 짐 싸서 내려왔을 거예요. 지금 좋네. 한 번만 더 펴주세요. 지금 잘 들어오자. 지금. 아하, 이제 아무래도 동네에서 비행할 때는 글라이더를 2-3로 하나 장만해서 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륙했어요. 아이고, 힘들게 이륙했습니다. 이륙했는데, 여왕 어색해요. 하네스도, 간만에 타는 거고, 날개도, 틀리고, 브레이크 산출 길이도 틀리고, 포지션도 뒤로 너무 누웠어요, 제가. 지금 딱 보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넘어지더라, 넘어져서 누워 있어요. 이렇게 자세가. 그래서 딱 이렇게 하네스를 이렇게 쭉 보니까 오른쪽이 오른쪽 등받이 고정 끈이 다 풀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고도를 올리고 어느 정도 이제 고도가 안정되면은 그때 공중에서 등받이 각도를 다시 조정해서 비행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너무 불편해요. 내가 이렇게 뒤로 누워서 비행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행하는 포지션이 틀리게 되면은 감각이 틀려지기 때문에 열을 잡거나 비행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꾸 그 자기 익숙한 그 포지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해보고 나중에는 뭐 적응되겠지만 일단 고도를 올리고 오른쪽 등받이 각도 등받이 그 끈 조절 끈이
다 풀려가지고 그거를 좀 땡겨서 맞추고 좀 편안하게 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열은 좋습니다. 열이 올라와요. 지금 봄이라 그런지 아주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륙하고 나니까 바람이 열바람이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타이밍에 레전드 형님도 아마 이제 이륙을 했을 거예요. 지금 레전드 형님 바로 이륙했어요. 제 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엔조 3. 아 좋아요. 소리는 좋아요. 뭐 이렇게 저기 상승되고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뭐 여기서 뭐 하네스 조정하고 그럴 여유가 없죠. 일단 고도를 어느 정도 올려야 되겠어요. 올리고 하늘은 뿌옇고 구름 한 점 없어요. 그래도 이제 고도는 잘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흑성산 저수지가 보이고 그리고 아래는 이제 레전드 형님이 제가 잡은 위치에서 서클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먼저 우리 팀에서 먼저 이륙을 했던 팀원들 중에는 이제 피플하고 GD 형님만 넘어갔고 나머지는 착륙을 해서 다시 이제 바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풍 이륙장으로 올라가서 이륙을 해서 비행을 했어요. 이륙을 했고 그 다음에 타원님이 늦게 이륙했지만 이제 늦을수록 고도가 높이 올라가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어서 그래 타원님이 늦게 이륙했으나 열을 잘 잡고 타스크대로 쭉 와서 진천 이륙장 앞에 논에 작년에도 타원님 처음 만났을 때 작년에도 여기까지 날라왔어요. 진천 이륙장 앞까지.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핏불이 제일 먼저 도착해서 고도가 안 까졌어요. 진천에서는 고도가 계속 올라가서 더 갈 수 있는데 한 1500m 정도 올라가니까 뿌얘갖고 시계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 안 보이고 또 일요일이고 하니까 거기다 또 이제 혼자 있으니까 그냥 진천에서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더 가려고 했는데 가기가 좀 그렇다고 해서 내렸는데 이제 저도 이제 피플 내린 곳을 볼 삼아서 저도 이제 거기서 같이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륙장에 올라와서 서풍에서 이륙을 해서 좀 늦게 넘어오신 타워 형님도 그쪽에서 내리게 됐습니다. 우리 상호도 이제 서풍에서 다시 이륙을 해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중간에 내렸고 저도 이제 일주일 만에 한 3kg 정도가 빠졌어요. 좀 먹는 거를 좀 줄였더니 3kg가 좀 빠지더라고요. 나만 빠졌는 줄 알았더니 상호도 한 몇 킬로 빠져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봄이고 또 비행할 때는 웨이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웨이트를 자기 글라이더에 어느 정도로 딱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글라이더 성능이 틀려져요. 일단 프라이저를 탈 경우에는 이제 웨이트가 상당히 중요하죠.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하네스를 좀 가볍게 타도 되는데 이제 하네스도 기본적으로 무거워요. 그래서 경량 하네스가 아닌 이상 이륙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한 3kg 빠져가지고 물 좀 찼어요. 이제 이륙장 위에까지는 올라왔어요. 이제 열이 올라가는 게 좀 둔해졌습니다. 저 서편으로 건너가면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적지까지 가는 반대 방향이라 그쪽으로 안 가고 여기서 이제 목적지로 저쪽 앞에 지금 보이는 산 쪽으로 갈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서풍 열을 잡아서 다시 고도를 올릴 겁니다. 지금은 여기 예, 동풍 쪽에서 고도를 올리고 있어요. 아, 이제 올라가는 게 둔해졌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해야 돼요. 서풍 쪽으로 건너갈 건지 아니면 동편 벌판을 건너뛰어서 다음번 산 서쪽에 붙여서 열을 잡을 것인지 지금 방법은 단코스 고도를 어느 정도 올렸기 때문에 지금 흑성산 서편으로 가는 것은 미련한 짓이고 평택으로 갈 게 아닌 이상 그건 좀 미련한 짓이고 흑성산을 건너서 여기가 율로 가면 흑성산 서편이고요. 지금 요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야 돼요. 자, 조금 전진해 보니까 저 정상에 붙여야 열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로 돌려서 고도로는 어느 정도 올렸기 때문에 한 700 올린 것 같아요. 그 정도 되고 확실히 기억을 안 나는데 이제 저 앞에 산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레전드 형님은 아직 아래에서 아직 서클링 하고 계시고 이제 등받이를 조정합니다. 이제 살 것 같아요. 한 방에 팍 당겼더니 원래 자세가 나옵니다. 여기서 맨날 비행하면서 산 이름도 몰라요. 지금 저 앞산에 이제 붙일 거예요. 저기서 붙여가지고 계곡을 깡총깡총 건너가야 돼요. 그래도 이제 동풍에서 이렇게 하면 이 방향이 정풍 구간인데 이렇게 정풍의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바람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고도는 계속 까집니다. 앞에 산 능선까지 능선 위에쯤 붙이면은 아마 열이 서쪽에서 바람을 타고 올라오면서 열이 같이 올라올 거예요. 그럼 그거를 잡아서 그 고도를 올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비행을 하면은 뭐 XC가 되는 거죠. 슬슬 상승음이 울리기 시작해요. 앞으로 조금 더 전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바퀴 돌았는데 상승 구간에서 빠졌습니다. 산 쪽으로 더 붙여가지고 열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능선에 붙이니까 이제 예, 또 상승음이 올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열을 찾아서 잡고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전진해서 상승 받아먹고 또 회전하고 상승은 계속 올려요. 바람이 북서풍으로 바뀐 것 같아요. 자, 이제 약간씩 지금 무풍 같기도 하고, 이제 드리프트가 산 뒤쪽으로 밀리는 거 보면은, 예보대로 바람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무전 날라오는 걸 봐서 이제 서편에서 상호하고 타원님이 이륙을 한 것 같아요. 강경도 회장님이 무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 날개가 접혔어요. 그래서 서클링하면서 펌핑을 해서 날개를 폈습니다. 지금 열심히 다들 비행하고 있어요. 계속 무전 날라오고 어디냐고 물어보고 나 어디쯤이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지금 쫓아간다고 하고 지금 간만에 비행하는 것 같아요. 지금 팀원들이 이륙은 다 각자 따로따로 했지만 그리고 무전으로 서로 위치 확인하면서 서로 조금씩 기다려주고 버텨주고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이제 같이 비행을 하지는 않지만 타스크를 찍어놨기 때문에 그 코스대로 가면은 누가 먼저 내리면 거기에 같이 내릴 수 있어요. 우리 팀에서는 지금 핏불이 가장 먼저 이륙을 해가지고 첫 열을 잡아서 고도를 잡고 버티다가
이제 먼저 제일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아 소리 좋습니다. 아 지금 우턴으로 바꿨어요. 와 봄은 봄이에요. 이제 봄이 온 것 같아요. 아주 바리오 소리가 아 좋습니다. 지디 형님은 핏불한테 계속 가라 쫓아갈 테니까 무전히 날라왔어요. 지디 형님도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고도를 빨리 올려서 저도 출발할 겁니다. 아 좋아요. 도도도도도 성성이 아주 좋습니다. 열이 좋습니다. 겨우 내내 이 소리를 기다렸어요. 들어볼래야 들어볼 수 없는 이 상세음 소리, 비행을 하지 않으면 들어볼 수가 없어요. 핸드폰에 벨 소리로 저장하지 않는 이상 우리 레전드 형님은 이 소리를 핸드폰 벨 소리로 쓰고 있습니다. 자 구름 한 점 없고 열은 좋고 고도는 쫙쫙 잘 올라가는데 굉장히 뿌예요. 앞이 잘 안 보입니다. 멀리 날이 좋은 날은 더 산 끝에까지 다 보이는데 지금 잘 안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고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륙이 늦어져서 그렇지 뭐 비행하고 열 잡고 이거는 바로바로 잘 되고 있어요. 열 잡고 또 가고 또 열 잡고 또 가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진천까지 금방 갈 것 같아요. 오늘이 좀 토요일이고 여유가 좀 되면은 이륙만 좀 빨리 했고 그러면은 열 끝날 때까지 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주말 일요일이고 너무 늦으면 또 피곤하니까 월요일 날부터 또 우리는 전쟁터에 뛰어들어서 직업전선에서 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하니까 직장인의 애로사항이 일요일은 몸을 사린다. 주말은 불금, 금요일은 불을 태우고 토요일, 우리 비행하는 사람 토요일은 무조건 고고 일요일은 몸을 사리고 적당히 지금 하늘하고 땅하고 중간에 선이 쫙 보이는 것이 역전층입니다. 역전층. 최고 고도가 올라가면 역전층 있는 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최고 고도가 아니에요. 아직까지 최고 고도가 아니고 이제 진천 쪽으로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핏불이 무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진천에 도착한 것 같아요. 진천 착륙장에서 먼저 내린다고. 근데 이제 내리는 데만 한 20, 30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 열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이제 같이 갔으면 조금 더 욕심을 내볼 법도 한데, 이제 혼자 가다 보니까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제 안 보이고 무전으로만 하니까 진천 정도에서 이제 내리려고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진천까지만 날아가서 핏불이 내린데, 거기 이제 아마 작년에 다 같이 내린 곳이 있어요. 그런 작년에 내렸던 논이 있는데 아마 그쪽에 내렸을 거예요. 픽업하기도 편하고 하니까. 근데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가면은 아마 저기 무전으로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쪽 논에 내렸을 거예요. 자, 지금 양쪽 날개가 다 들어왔어요. 지금 펌핑에서 하나는 풀렀고 하나는 지금 계속 풀고 있어요. 자, 이제 다 풀린 것 같습니다. 지금 고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열 포인트를 지금 계산하고 찾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붙여서 가면은 열을 찾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지형을 보고 바람 방향도 확인하고 해서 열이 생길 만한 곳으로 빨리 가서 그쪽에서 이제 또 오늘 열이 좋으니까 고도가 낮더라도 또 1000m 이상 쭉 올릴 거예요. 한 방에. 지금은 하늘은 뿌예요. 뿌옇게 가스가 지금 껴 있는데, 고도가 이렇게 잘 올라가는 거 보면, 이런 날은 가스가 끼는 날은 고도가 잘 안 올라가는데 잘 올라갑니다. 자, 이게 저기 상호가 무전을 날리는데 지금 칙칙거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들리질 않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무전을 날렸는데 무슨 일이 있는가
소리가 안 들려요. 이제 소리가 저렇게 안 들릴 때는 고도가 높으면은 무전 소리가 아주 잘 들리는데 이제 착륙을 했거나 낮은 고도에 있으면은 무전 소리가 또 저렇게 칙칙거리고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 부분에 스펀지를 조그맣게 오려가지고 붙이면은 바람 소리도 안 들어가고 목소리가 깨끗하게 들립니다. 지금 주먹 마이크를 그렇게 해서 우리 팀에서 쓰는 건 이제 피플하고 저 이렇게 쓰는데 피플 목소리는 굉장히 선명하게 잘 들려요. 이제 스펀지로 이제 파필터 역할을 하고 바람 소리를 스펀지가 한번 걸러주기 때문에 목소리가 선명하게 잘 들리고 저도 이제 피플이 주먹 마이크를 스펀지 붙인 걸 보고 처음에는 양말이나 스펀지로 주먹 마이크를 다 감쌌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구멍 하나가 뚫렸는데 거기가 마이크예요. 그래서 그 구멍만 이렇게 스펀지로 이렇게 가리면은 소리가 아주 깨끗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주먹 마이크가 전체가 다 스피커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조그맣게 구멍이 뚫렸고 그 스피커하고 마이크가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전체가 아니고 혼자 비행하는 것보다 여럿이 비행하면 뭐 여러 가지를 한 사람이 하나씩만 발견해도 노하우가 여러 가지가 되니까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한 사람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명의 머리로 생각하면은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나오고 문제 해결도 빨리 되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쭉 가면서 이제 고도가 많이 까지고 있어요. 어느 쪽에서 열을 잡고 올릴 것이냐. 아직 핏불은 아까 진천 청주장에 내린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 내렸어요. 계속 고도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천 청주장에 내린다고 제 차 무전이 날라왔습니다.
온도가 낮아서 급한 대로 약한 열인데 계속 약한 열이지만 잡고 있어요. 네. 고도가 이렇게 빵빵 안 올라갑니다.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열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열이 시원찮아요. 지금 아래는 고압선이 겹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고도가 낮아질 경우에는 이제 논에 내리면 되는데 고압선들 조심하고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릴 때는 많으니까 바람이 강할 때는 이렇게 골짜기 내리는 거 조심해야 되지만 오늘은 이렇게 바람이 센 기상은 아니었어요. 바람이 좀 약한 날이었고 이제 오후 갈수록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약간씩 세지긴 했는데 이렇게 강한 바람은 아닙니다. 자, 지금 열이 시원찮아요.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럴 때는 크게 더 선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열이 생길 만한 위치로 좀 더 가서 열을 찾는 게 좋습니다. 또 올라가다가 또 갑자기 열이 세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계속 돌려봤는데도 여기 별 볼 일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떠나서 다음 열 포인트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요 앞에 지금 골프장인가? 거기가 골프장처럼 보이는 데가 하나가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올라오는 열을 골프장이 항상 어느 골프장이든지 이제 열이 좋으니까 그 열을 잡아가지고 저 앞에 있는 산을 또 건너 뛰어야 되니까 그쪽으로 골프장 근처로 갑니다. 이렇게 열 포인트를 발견했을 때 지금은 좌측에서 바람이 불어요. 북쪽이 좌측인데 지금 북서풍이기 때문에 좌측에서 바람이 부는데 내 고도하고 주변의 장애물 산의 고도 그 다음에 바람의 방향 이런 거를 계산해서 열이 있을 만한 곳에 진입할 때 구름이 있으면은 구름을 보고 진입하면 되는데 구름이 없을 때는 지형 지물을 보고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람 방향과 지형 지물의 높이, 내 고도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왼쪽 오른쪽 뒤 앞 이렇게 붙을 때를 자기가 판단해서 붙는데 이제 열이 생기기 좋은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이제 아래가 평평한 골프장이고 근데 이제 바람은 왼쪽에서 부는데 왼쪽에 높은 산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높은 산 쪽으로 이렇게 아니 골프장으로 바로 붙어 버리면은 와류권에 들어가서 하강을 맞거나 글라이더가 한방 두들겨 맞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높은 산 쪽으로 가서 산 쪽에서 열을 찾아야 됩니다. 열을 찾고 높이를 충분히 올린 상태에서 골프장 쪽으로 진입해서 그 열까지 같이 받아먹는 이런 식의 이게 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판단을 하고 머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자꾸 해서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비행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판단은 빠르게, 빨리. 그 생각도 빨리. 이게 처음에는 아직 핏불이 아직 못 내렸어요. 지금 계속 내린다고 하는데 계속 고도 처리하느라고 그만까지 나갔다가 오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이제 내린다고 하니까 내릴 것 같아요 이제. 자, 지금 열을 잡았습니다. 자, 아까부터 이제 열 포인트를 유치한 곳에서 열이 튀기 때문에 자, 열은 준수하고. 아, 좋아요. 뭐 이렇게 아주 상승 속도가 아주 편안하게 좋습니다. 계속 상승률 바리오가 올리고 있어요. 그새 금방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 이제 핏불이 내린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안 올라갈 때까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올리고 지금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날이 맑으면은 벌써 진천 시내가 보일 텐데 가스가 꾹 껴가지고 지금 거리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고도로 올려서 건너가는 쪽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디형님도 이제 지금 이 산악지대를 건너간 것 같아요. 핏불은 먼저 진천 이륙장 쪽에 도착해서 고도가 좋으니까 리치를 타고 금안까지 나갔다가 다시 벌판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벌판은 전부 다 열이에요. 아주 열이 좋기 때문에 내리는데 좀 시간이 한 2, 30분 걸렸다고 하는 거 보면은 제가 도착할 때쯤 돼도 계속 상승이 될 것 같아요. 진천 쪽에 도착하면은 그러면 이제 하강되는 지점에서 지점을 찾아서 거기서 살살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계속 고도를 올리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혼자 비행하는 것 같은데 어디인가에 또 다른 사람들이 같이 비행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목적지는 북서풍이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 현지침도 아마 XC를 할 경우에는 진천 방향 쪽으로 날아갈 것이고 우리는 타스크를 찍어놨기 때문에 또 진천에서 내리게 될 거고 저도 비행하면서 다른 글라이더들은 지금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이제 다른 글라이더는 저를 볼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있거나 뭐 어디서 먼저 볼 수가 있고 또 그러면 또 그 사람들한테 저는 또 정보가 되는 거죠. 고도가 더 안 올라가니까 이제 또 이제 그 진행 방향대로 또 진행을 합니다.
하강음이 계속 울리고 바람소리와 하강음이 계속 울리고 있어요. 이런 산악지대에서 이제 열이 잘 튀는 곳은 이제 산봉우리에서는 무조건 잘 튀죠. 골짜기골짜기를 타고 산봉우리에서 모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잘 튀는 것은 골짜기에, 예. 아. 저 앞에가 골프장 같아요. 아까 저기 보인 데는 공동묘지 같고, 저기가 공동묘지인가 하여튼 이렇게 골프장이나 공동묘지처럼 이렇게 평지고 잔디밭이 있고 이런 데서 보통 열이 잘 튀거든요. 그런 데서 열이 터가지고 바람을 따라 그 주변의 산을 타고 이동을 이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비행을 하다 보면은 감이 오죠. 그러면은 자기만의 그 비행 노하우대로 자기만의 열 찾는 방법대로 그쪽에 가서 열을 찾고 고도를 올리고 또 비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 여기가 골프장 같아요. 저쪽에 가면은 아마 열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거기는 이제 뭐 공동묘지 같은데, 예, 그런 평지 같아요. 지금 제가 조그만 화면을 보면서 나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예,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비행했던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나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 지금 하네스 발 앞에 보이는 골프장 맞네요. 예, 그린이 막 이렇게 있고 저 근처 가면은 아마 열이 팍 튈 겁니다. 예, 고도를 높이 못 올리고 조금씩 올리고 출발하는 거라 신중하게 바로 다음 열이 있으면 잡아야 돼요. 고도가 아마 2000m 이상, 2500m 올라가면은 여유가 좀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 1500m 이하로 다닐 때는 1000m보다는 훨씬 낫죠. 아, 네. 요런, 요 밑에 이렇게 골프장이나 여기 공동묘지 같은, 이렇게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인 곳, 그런 데서 열이 잘 튀어요. 상승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발효 소리가 계속 울립니다. 겨우 내내 쫄만 하고 리치만 바람 좋아서 리치 탈 때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열비행 해본 손맛을 본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겨우 내내 이런 손맛을 못 봤어요. 자, 지금 3월 5일 아주 3월 달부터 이제 봄 기상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계속 좋을 거예요. 3월 지나면 4월도 좋고 5월도 괜찮고 열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비행 영상 업로드 하느라고 방문을 닫아놓고 이제 나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길고양이 한 마리 새끼 때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화장실이 지금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가 이제 제가 고양이한테 방을 양보를 해줬는데, 거실에서만 놀라고 그러지 여기 화장실 갈 때만 일로 이 방에 들어오지. 그래서 문을 잠궈 놓으면은 화장실을 못 가니까 그냥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슬금슬금 겨와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네요. 저번에는 이걸 나레이션을 하면서 문을 잠궈 놓고 계속 있었더니 화장실을 못 가갖고 내 자리, 제가 잠자리 하는 그 이불에다가 오줌을 싸놨어요. 아, 그래가지고 고양이한테 막 너 미쳤냐 막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화장실 있는 문을 제가 잠궈 놓고 닫아 놨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참다 참다가 이제 제 이불에다 오줌을 쌌는데, 한편으로 좀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을 열어 놨어요. 지금 고양이가 지금 화장실 가서 지금 볼일을 보는지 지금 봤습니다. 네, 고양이 얘기 하는 동안 보도가 많이 올라왔네요. 자, 계속 바리온은 올리고 있어요. 또 왼쪽 날개가 들어왔어요. 이제 썸핑에서 또 풀고 서클링은 계속 합니다. 자, 이제 올라가는 강도가 약해졌습니다. 이제 아까는 바리오 소리가 바쁘게 울렸는데, 지금 이제 뜨문뜨문 울리고 있어요. 자, 지금 핏불이 드디어 오도 처리를 다 하고 진천 착륙장에 내렸다고 무전이 왔어요. 저는 여기서 이제 고도를 지금 많이 올렸기 때문에 산 하나만 넘어가면 앞에 있는 능선만 넘어가면 진천 시내이기 때문에 또 진천에
가도 가면은 고도가 까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가면 한 방에 갈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고도를 더 안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가, 괜찮아. 안 올려도 되는데, 어? 그래도 충분한데. 계속 돌려. 고도 안 까지는데. 나 비행할 때는, 비행을 하고 나레이션을 하면은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예. 어쩔 땐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고도 그만 잡고 빨리 갔으면 하는데 계속 잡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가도 고도가 남아요. 확실히 비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제조사별로 이제 같은 CCC 글라이더라도 오존사에서 만든 엔조하고 진글라이더사에서 만든 부메랑하고 느낌이 완전히 틀려요. 느낌이 틀리고 또 글라이더 저기 성격도 틀리고. 일단 뭐 무게 범위부터 틀리니까 그리고 글라이더 재질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확실히 예, 성격 성질이 예, 다 있는 것 같아요. 글라이더도 제조사별로 뭐 거기에 맞춰서 비행하면 됩니다. 뭐 내가 적응을 해야지. 글라이더가 나한테 적응을 안 하니까 내가 글라이더에 적응을 해야죠. 한 가지 이게 날개를 딱 보면은 제조사 유럽에서 만든 제조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날개 끝에 벨크로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먼지를 빼내는 주머니가 있어요. 먼지를 빼내는 주머니가 다 있고 그 위치는 좀 조금씩 틀린데 뭐 유럽에서 만드는 거 말고도 대부분 날개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먼지 비행할 때마다 먼지를 거기 예, 잔디 풀 덤불이나 뭐 먼지 같은 게 그쪽으로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내려서 거기서 먼지를 빼낼 수 있는데 이 부메랑은 그게 없어요. 굉장히 불편해. 이제 뭐야 이륙 실패 몇 번 하면은 잔디 풀도 많이 들어가고 먼지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뭐 빼내기가 힘들어요. 그것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부메랑 텐도 그게 없어가지고 커튼에다가 거꾸로 매달아서 청소를 한 적이 있는데 좀 개인적인 바람은 부메랑에도 뭐 날개 끝에 벨크로로 해서 먼지 주머니 먼지 빼낼 수 있는 주머니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주 좀 사소하고 저기 한 거지만 굉장히 이게 없으니까 불편해요. 자, 이제 산악지대를 건넜습니다. 앞에 보이는 평야가 이제 왼쪽은 진천 시내고 앞에 보이는 평야는 진천의 곡창지대. 전부 다 논이에요.
고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여기서 또 고도 열이 좋기 때문에 뭐 토요일 같으면 맘 놓고 올려가지고 바람 타고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다 왔습니다. 쫙 앞에 잘 안 보이는데 앞에 낮은 능선이 쫙 있어요. 거기가 진천 이륙장 있는데요. 지금 조금씩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 정도면은 보도 가구도 남아요. 근데 이제 앞에 이륙할 때는 땀이 났는데 지금은 손이 굉장히 시려워요. 보도 1000m 이상 올라왔다고 두꺼운 장갑 꼈는데도 손이 시려워요. 계속 상승됩니다. 상승음이 계속 울려요. 안 올려줘도 되는데 아주 그냥 친절하게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멀리 가려고 마음먹었을 때 이렇게 올려주면 완전 땡큐죠. 땡큐인데 지금 내려서 내리려고 마음먹었는데 올려주면 아주 성가셔요. 원규야, 어디 내렸냐? 고등어 안 까진다. 아, 좋습니다. 서클링 안 했는데도 계속 올라가요. 아, 역시 봄은 좋습니다. 이 겨울이 이제 꽃샘추위가 한 번 정도 더 남았는데 다음 주 일요일 정도 되면은 이제 마지막 봄이 오는 걸 시샘에서 마지막 한파가 한번 올 것 같아요. 예보도 그렇게 예보가 돼 있고 비나 눈이 내리면서 시베리아 쪽에서 한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흘러나오면서 그날 이제 온도가 좀 떨어져서 추워질 것 같아요. 예보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토요일이나 금요일, 평일날은 계속 좋을 것 같고요. 일요일은 앞으로 일주일 남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요일은 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아직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추우면은 비행이 안 돼요. 일단 손 시렵고 비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작년에 한꺼번에 내렸던데 거기 내렸다고 지금 핏불이 무전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핏불은 땅에서 보니까 나를 못 찾는데 이제 나는 높이 있으니까 아직 한참 더 가야 되는데 높이에서 보니까 다 온 걸로 이렇게 보이니까 보이고 있어 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땅에서는 찾기가 힘들죠. 저를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500m 밖에 안 남았어. 자, 요때쯤 오른쪽 낮은 고도로 파란색 보난자가 이제 아주 낮게 진천 여기 냇갈 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그쪽으로 이제 붙어 갖고 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천안 팀의 천안 팀의 보난자 타시는 분이 산악지대를 건너서 진천까지 와서 착륙을 했습니다. 일단 일요일 비행은 뭐 진천까지 와서 재밌게 했으면 아주 재밌게 성공했어요. 위치 좀 알려줘. 안 보여. 어디야? 사거리 어디? 오케이, 봤어. 제 아래 핏불이 있다고 무전이 왔어요. 지금 저는 거기 핏불이 어디 있나 지금 찾고 있어요. 천안팀 같은데 천안팀. 야 씨발 고도가 안 빠져. 계속 올라가.
이제 찾은 것 같아요. 글라이더를 깨놔가지고 쫙 펴놓고 있으면 찾기 쉬울 텐데, 글라이더를 다 깨놔가지고, 작년에 내렸던 논, 맞아요. 작년에 내렸던 논에 내려가지고 길, 농로에다가 이제 글라이더를 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앞에 낮은 산에 고난자가 싹 붙었어요. 아마 천안팀의 동출시 같아. 저 진천 저 개천 거기 이제 공터에 착륙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 힘들어. 이륙을 못해가지고 아주. 아, 사람들이 많으세요? 아니. 바람이. 바뀌었어. 배꼽 물다가, 복꽁 물다가. 그리고, 어우, 여기. 너무 빨라. 글라이더가. 올라오는 게. 속도가. 아우씨. 팍 올라와. 팍 올라오고 빨리 땡기잖아. 그럼 확 지나가고 또 바람이 좀 좋잖아.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멈추려고 그러면 몸이 팍 뜨고. 어우, 빠삭빠삭하네. 네, 엔조하고 엔조 생각하고 이륙 할래 했더니 한 10번은 한 것 같아. 안 돼. 10번이요? 어, 한 10번 만에 재홍이 형하고 나하고 그렇게 했어. 그니까 바람도, 아, 이상해. 열은 잘 올라오는데. 그, 나중에는. 자, 는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들었다가, 완전히 견제해갖고 죽인 다음에, 글라이더 서 있길래 그냥 돌아서 바로 뛰어나왔어. 이게 확실히 빨라. 엔진보다. 아우, 진짜 보니까 고등 안 까지잖아. 와, 고등 안. 저기 천 안에 개운 것 같아, 저. 여기까지? 봤으면 일로 오지, 왜? 거기서는 이제? 못 봤나? 네, 아, 돌아갈 것 같은데? 뭐 잡아야지? 그러면 잡으면 되는데. 돌아갈 것 같은데? 그냥 돌아가고 있어. 아, 이렇게 하는 게 아주 너무 힘들었어. 천 안 팀에서 막. 내전제는 밑에 자꾸 나무에 조금씩 걸리고. 우리 팀만 260회 다 이거. 레드트 형님은 안 오신 거예요? 260, 비행 안 하려고 그랬어. 막 260회를 하도니까. 힘들어서? 아니, 에이, 난 상인 거지. 레드트 형님도 많이 실패 많이 했어요? 어. 둘 다 같이 못 나온 거야. 너 나갈 때 앞서 나갔어야 돼. 그럼 얼마 잡고 나오셨어요? 폭풍사 얼마 잡으셨어요? 그냥 거기서 6,700 잡고 그냥 나왔어. 아, 바로 나와가지고 바람이 바뀌어가지고 저기 그 동편 건너와서 거기서 1,500 잡았어. 1,500? 거기서 아유, 이 열이 없나 해서 막 걱정하고 막 찼는데 그래도 빠지니까 있더라고. 거기서 1,500 올리고 중간에 오면서 계속 돌아서 1,300밖에 안 올라가더라고 중간에. 거기 1,300 뮤지 골프장에서 1,300? 골프장 넘어와서 1,400? 백성산은 그 저기 서편 건너편 산 거기서만 1,500 올렸어. 그리고 계속 1,300. 그리고 여기 오기 마지막에 1,400. 그 마지막에 저도 1,400 세 봤는데 여기 보니까 또 계속 올라가.